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소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파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도전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될 때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또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장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꽃 피우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또 중보하고 또 기도했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이 되돌아볼 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동지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남성이 아닌 여성입니다. 베베라는 여집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총 2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 오늘날에야 우리 여성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인권이 많이 높아진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베라는 여집사,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또 이런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을 적었는데 엄청난 양이 되는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정말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처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중했던 사람들인데요.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핍박당하고 또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러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인물들도 있어요. 우르바노, 스다고, 아순그리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층에 해당하는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의 아리스다글로,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1절의 헤로디온도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면면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 받기 힘들었던 여성들, 과부들, 그리고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든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애틋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인사와 문안을 보면서 맞다,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꽃피운 교회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이룬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웬 여성들의 무리가 옷차림도 굉장히 야하고 그리고 참 그 웃음소리도 이렇게 뭔가 이상야릇한 웃음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성도들 중에 한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여자 성도가 기어이 그 남편 성도에게 이렇게 쌈을 싸주겠다면서 그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옆에 부인 여자 성도님도 함께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식사 후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됐고 자신의 마음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의 이 교회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이 미군들과 함께 교제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 영국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되라고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해해서 한 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자체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합의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물건,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함께 그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천국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복음이 꽃피워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나 금요철화를 드릴 때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유독 목소리가 크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한몸되게 하신 그 복음, 우리를 정말로 하나되게 하신 그 복음, 저 지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그 숙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에 저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일까? 저분이 혹시 나의 어머니라면, 저분이 혹시 나의 형제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기도 소리가 저의 탄식이 되고 저의 기도가 되고 저의 눈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누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권고와 경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무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거짓 교사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되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6장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악한 권세에 대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또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꼭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에는 반드시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져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거짓 진리, 이단적인 진리를 가지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교회 안에 큰 미혹과 시험을 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들을 멀리하라,
떠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은 거룩한 파수꾼으로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선한 목자교회 또는 다른 모든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리가 꽃피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천국이 이런 것이야, 천국의 삶이 이런 삶이야 라고 증언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저들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저 내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저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옥에 갇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안락한 삶, 하나님 편안한 삶, 하나님 노후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깝지 않게 주님께 헌신하며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생명을 드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계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여 헤쳐가며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주님 바쳐서 하나님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씨앗이 되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16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출신과 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한몸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떤 누구든지, 어떤 출신에 있는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 지체이든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몸 되었음을,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열과 하나님 갈등과 하나님 어려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몸됨을 이루신 주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 한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든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함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놀랍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또 19절 20절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적인 거짓 진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담대하게 대적하고 단호히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가족 가운데 신천지 이단과 같은 이단의 세력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의 세력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속히 그 악한 세력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지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선교회가 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적인 교훈과 하나님 거짓 진리로 하나님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 마귀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고 하나님 찾아올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의 세력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